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24쪽이죠. 자이 부사절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자 먼저 시간의 부사절을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1번. 자 t 리스이 쓰인 예문부터 보죠. He drove wildly till he ran into a truck. 자 ran in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r u n i n to하면 뭐뭐 충돌하다 이런 뜻이죠. 자이 문장은 특이하게 till 앞에 c o 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t i 이나 u n t i 앞에 카머가 있을 때는 뭐뭐까지 자 이런 의미보다는 and at last 즉 그리하여 결국은 그리하여 드디어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he drove w i d e l y 그는 난폭하게 차를 몰아서 till 자 till이 and at last의 의미니까 그리하여 결국은 he ran into a truck. 그는 트럭과 충돌했다. 다시 말해 그는 난폭하게 차를 몰아서 결국은 트럭과 충돌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틸이나 언틸 앞에 카머가 있을 때는, and the last. 자,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기본 예문 동그라미 2번을 볼 차례인데요. 자, 이번에는, not, 뭐뭐, till. 이런 구문이 나옵니다. 잠 함께 보시죠. I did not miss my wallet and cell phone till I got home. 잠 함께 보죠. I did not miss my wallet and cell phone. 자, miss 하면 보통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뭐뭐가 없어진 것을 깨닫다. 알다. 자, 이런 뜻이니까. 나는 내 지갑과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깨닫지 못했다. till I got home.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자, 결국 이 말은 내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에 비로소 내 지갑과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not a till b 또는 not a until b 하면 b 할 때까지는 a 않다 이런 뜻이니까 b 하고 나서에 비로소 a 하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구문으로 안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문장을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바꾼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설명 예문입니다. It was not until I got home that I missed my wallet and cell phone. 자, 여기서 it was not until과 뒤에 대세 동 동그라미 쳐 보세요. It is not until a 대 b 하면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 a에 해당하는 것이 i 가 e 이고 B에 해당하는 것이 I missed my wallet and cellphone이니까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다. 그래서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I missed my wallet and cellphone. 내 지갑과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은 바로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I didn't miss my wallet and cellphone. till I got home. 자, 이 문장을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대 t 언틸 비의 강조 구문인데, 자 이때 주의할 것은 부정한 not과 언틸이 앞에 온다는 점이죠. 자 그러나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앞에서 설명한 나대이 언틸 비, 자이 구문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it is not until a that b, 자 이런 형식으로 a 하고 나서야 비로소비하다 이런 하나의 새로운 구문으로 무조건 암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그럼 기본념은 동그라미 3 번을 보시죠. It will not be long before he graduates from university. 자, It will not belong b e f o r e 동그라미 쳐보세요. It will not belong before 하면 얼마 안 가서, 머지 않아, 즉곧 b e f o r e 이할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구문이죠. 자, 그리고 graduate f r o m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graduate from 하면 어디어디를 졸업하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전시사 from을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해보죠. It will not belong before 얼마 안 가서 he graduate from university. 그는 대학을 졸업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때 before 이하는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일이지만 반드시 현재 시제로 나타내야 하니까 자 여기서는 현재형인 graduate가 온 것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자, 이번에는 노순어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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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문을 보겠습니다. No sooner had I walked through the door than the phone rang. No sooner, 뭐, 뭐, 땐, 뭐, 뭐. 자, 이 구문은, 자, 우리가 사장 시제를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지만, 자, 복습하는 기분으로 다시 한번더 보죠. No sooner, 과거 완료, 된 과거. 자, 이런 형식이 되면, 뭐, 뭐, 하자마자, 뭐, 뭐, 했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여기처럼 No sooner가 문장 앞으로 도치되면, 과거 완료가 had p l u 주어 플러스 과거 분사. 자, 이런 식으로 도치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had 그다음에 주어 i 그다음에 과거 분사 w a l k e d 자,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해 보죠. No sooner had i walked through the door. 내가 문을 통해 걸어 나오자마자 then the phone rang. 전화가 울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정상적인 어순으로 바꿔 보죠. I had no sooner walked through the door than the phone rang. 자, 이번에는 no sooner no, than 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구문으로 바꿔볼텐데 자, no sooner no 대신에 hardly나 scarcely 쓰고 then 대신에 before나 when을 쓸수 있죠? 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Hardly had I walked through the door before the phone rang. Scarcely had I walked through the door when the phone rang. 자 hardly나 s c 어슬리 e l y 경우에도 hardly와 s c 어슬리 e l y 가 문장 앞으로 도치되면 과거완료시제가 had plus t o plus 과거분사 자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no sooner than이나 hardly 혹은 scarcely went 또는 before 자 이런 구문은 결국 as soon as의 뜻이죠. 자 그러니까 as soon as plus 과거시제 자 이런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the plus 명사 형태의 접사구인 the moment the instant 혹은 부사에서 전용된 접속사 directly, instantly.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no sooner 과거 완료된 과거 혹은 hardly 혹은 scarcely가 나오고 과거 완료, before 그리고 when 과거. 자, 이런 형식이 되지만 자, as soon as나 the moment, the instant, directly, instantly. 자, 이것들 다음에는 과거 시제가 온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 시제를 주의해서 자, as soon as I walked through the door, the phone rang. The moment I walked through the door, the phone rang. The instant I walked through the door, the phone rang. Directly I walked through the door, the phone rang. Instantly I walked through the door, the phone rang. 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부사에서 전용된 접사 directly와 instantly는 현대 영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as soon as 같은 접사 대신에 on ing, 자, 이 구문을 써서, 뭐, 뭐 하자마자 이런 의미를 갖는 단문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꿔보죠. On my walking through the door, the phone rang. 자, 이거 제 3장 동명사편에서 배웠던 거죠?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다음 기본 냐면 동그라미 5번을 보겠습니다. That team will never win a game as long as he is the captain. 자, as long a s 동그라미 접으세요 접속사구인 as long as는 뭐뭐 하는 동안은 자, 또는 뭐뭐 하는 한 자, 이런 뜻이 있죠. That team will never win a game. 자, 그 팀은 결코 경기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as long as he s the captain. 그가 주장으로 있는 한. 자, 정리해 보면 그가 주장으로 있는 한그 팀은 결코 경기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as long as 이하 역시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뒤에 현재 시제 이지가온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1. 시간의 부사절을 전부 끝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원인이나 이유의 부사절을 보죠. 자, 먼저 기본형은 1번 not A because B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You should not despise a man just because he is poor. 자, 여기 not과 becaus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not a because b는 b이기 때문에 a 아니다. 자, 이런 뜻도 물론 있지만, 자, 여기에서는 b라고 해서 a인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해석해보죠. You should not despise a man. 자, despise가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니까, 사람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just because he's poor 단지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정리해 보면 단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not a because b b라고 해서 a인 것은 아니다. 자이 구문을 기억을 하면서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He passed the examination not because he was lucky but because he worked hard Not because와 but becaus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Not because a, but because b 하면 not a, but b가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인데, 자, 거기에 because가 각각 붙었으니까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문장을 해석해 보면 he passed the examination. 그는 그 시험에 합격했다. Not because he was lucky. 그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he worked hard. 그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합격했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문어체에서는 가끔 비코 c 대신에 that을 써서 not that a but that b. 자,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을 보죠 Now that it is winter, I will have to buy warmer clothing. 자, now t h a t 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now that 혹은 that을 생략하고 Now. 자, 이것 다음에 절이 오면, 이제 뭐뭐이니까, 혹은 뭐뭐이므로, 자, 이런 뜻으로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since하고 같습니다. 자, 여러분 since가 무슨 뜻이죠? 자, since 하면 뭐뭐 이래로, 자,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자, since는 because 의미도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해 보죠. Now that it is winter. 자,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겨울이므로, I will have to buy warmer clothing. 나는 더 따뜻한 옷을 사야 할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now that 혹은 now는 이제 뭐뭐이니까 이제 뭐뭐이므로 즉 since와 같은 의미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now that이나 since는 이 문장에서처럼 보통 문두에 나오고 그 다음 주절이 나옵니다. 그 형식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Now he came, we can begin. Now he came. 이제 그가 왔으니까. 이제 그가 왔으므로. We can begin.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 Now 다음에 대시 생략된 것으로 역시 이제 뭐뭐이니까. 이제 뭐뭐이므로. 즉 since와 같은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원인이나 이유의 부사절을 살펴보았는데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잘 보세요. Not a because b 하면 b라고 해서 a인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의미가 되고 not because a but because b 하면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이런 의미죠. 자그 다음에 now that 혹은 now는 since와 같은 의미로 이제 뭐뭐이니까 이제 뭐뭐이므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번 목적이나 결과의 부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념은 동그라미 1번을 보시죠. He is saving his money so that he can buy a new computer. He is saving his money so he can buy a new computer. 자, so that he can buy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so that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can will may 그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오면 주어가 뭐뭐 하기 위하여 혹은 주어가 뭐뭐 할수 있도록 자 이런 목적의 의미를 갖죠. 자, 이때 that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형식은 so 대신에 in order를 써서 In order that, 주어 can will make. 그 다음에 동사원형. 자, 이런 형식과 뜻이 같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He's i saving his money. 그는 돈을 저축하고 있다. So that, 혹은 that을 생략하고, 그래서, So he can buy a new computer. 그가 새 컴퓨터를 살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보면, 그는 새 컴퓨터를 사기 위하여 돈을 저축하고 있다. 결국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 이 문장을 In order that을 써서 바꾸면, So that, 혹은 so, he can buy가 in order that he can buy. 자, 이렇게 바뀌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 can이 쓰였죠? 자, 여기 can 대신에 will이나 may를 써도 되는데 자, 조동사 may는 지나치게 포멀한 표현으로 현대 영어에서는 점차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that이 생략된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worked hard so he could succeed. He worked hard so he would succeed. 자, so 다음에 대시 생략되어서 so 주어 조동사 자, 이런 형식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구문이죠.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So he could 혹은 would succeed.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즉, 그가 성공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그는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s so, 소위아를 보면 could, would 자 이렇게 과거형이 나와 있죠. 자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주절의 동사가 worked 즉 과거니까 시제 l c 에 따라서 can이나 will이 could나 would로 바뀐 것입니다. 자이 문장을 이너럴 때자이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He worked hard in order that he could succeed. He worked hard in order that he would succeed. 아래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e raised his hand in order that the taxi might stop. He raised his hand. raise가 타동사로 머머를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손을 들었다. In order that the taxi might stop. 택시가 서도록 하기 위해. 즉, 그는 택시를 세우기 위해 손을 들었다. 이런 말이죠. in order를 so로 바꾸면 He raised his hand so that 혹은 that을 생략해 so the taxi might stop. 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 might보다는 could나 would를 쓰는 것이 덜 딱딱하고 좀더 구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 예문 동그라미 2번 lest should 구문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She drank strong coffee lest she should feel sleepy. She drank strong coffee lest she feel sleepy. 자, l e s 와 should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l e s 주어 should 동사원형 하면 주어가 머무하지 않도록 주어가 머무하지 않기 위하여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 should는 생략할 수 있죠. 자, 해석해 봅니다. She drank strong coffee. 자, 그녀는 진한 커피를 마셨다. Lest s h should feel sleepy. 졸음이 오지 않도록. 정리해 보면 그녀는 졸음이 오지 않도록 진한 커피를 마셨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let t h o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다른 말로 바꾸면 for fear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물론 that과 should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의미로 so that 주어 will 동사 원형을 배웠죠. 자, 그러니까 뭐마 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동사 will에 not을 붙여서 so that 주어 will not 동사 원형.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때 that은 생략 이 가능하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for fear that 주어 should 동사원형, so that 주어 will not 동사원형 그래서 주어가 머마하지 않도록, 주어가 머마하지 않기 위하여 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럼 방금 배웠던 형식으로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She drank strong coffee for fear that she should feel sleepy. She drank strong coffee for fear that she feel sleepy. She drank strong coffee for fear she should feel sleepy. She drank strong coffee for fear she feel sleepy. She drank strong coffee so that she would not feel sleepy. She drank strong coffee so she would not feel sleepy. 자, 소데시스인 so 문장에서는 시젤치에 따라서 위리 우드가 된 것이죠. 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기본념은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The book was so interesting that I read it a second time. The book was so interesting, I read it a second time. 자, 여기, so 와 t h a t 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말 지겹도록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설명하지 말고 그냥 넘어갈까요? 자, 지겹지만 선생님의 멋진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으시죠? 자, 그럼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so 형용사나 부사. 자,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너무 뭐뭐해서그 결과 that 이하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the book was so interesting. 그 책은 너무 재밌어서 that 그 결과 I read it a second time. 나는 그것을 두번 읽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여기 that 이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so that 구문에서 뒤에 that 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자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so that 구문에서는 뒤에 that 은 워치에서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 기에 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데스 생략해서 The book was so n t e r e s t i n g I read i a second time. 자, 이렇게 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so 대구문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such 대구문에서도 뒤에 대스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m a s e a r 여기 such와 데스의 동그라미 s r c h 어나 언,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대 h a t 절이 나오면 so 머머 d a t 구문하고 같은 의미로 너무 머머해서 뭐뭐 머머하다 이런 뜻이 되죠 이때 형용사의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부정관사 어 대신에 언을 쓰겠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보통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so 대신에 such를 씁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보죠 Mary is such a lovely girl. Mary는 대단히 사랑스러운 여자에서 that 그 결과 everybody likes her 누구나 그녀를 좋아한다. 이 경우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hat는 결과를 나타내고 접속사 대 h a t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Mary is such a lovely girl. Everybody likes her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동그라미 4 번인데요. 자 이번에는 so 대시 목적의 의미를 갖는 부사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등이 접수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I phoned the restaurant before I left so that I got a good table. 자, 쏘댓의 so 동그라미 적으세요. 여기처럼 쏘댓 so 앞에 카머가 있는 경우에는 쏘댓은 so 그래서 뭐뭐하다, 그 결과 뭐뭐하다 자, 이런 and so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I phoned the restaurant 나는 그 식당에 전화를 했다. Before I left, 떠나기 전에 정리하면 나는 떠나기 전에 그 식당에 전화를 했다. So that, 그래서, 혹은 그 결과, I got a good table. 나는 좋은 테이블을 잡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4,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if가 이끄는 양보의 부사절을 보죠. If we are not rich, we have good friends. 자, i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기에 if는 뭐뭐라면 이런 조건의 의미가 아니라,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로, t h o u 나 even if, 혹은 even though하고 같은 양보를 나타냅니다. 자, 해석해보죠. if we are not rich, 비록 우리는 부자는 아닐지라도, 비록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we have good friends, 우리에겐 좋은 친구들이 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만약 if를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한번 해보죠. If we are not rich,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면, we have good friends, 우리에겐 좋은 친구들이 있다. 어째 의미가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if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이런 양부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though, 혹은 even if, 혹은 even though, 이렇게 쓰고, we are not rich, we have good friends, 이런 문장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young as he is, he is very cautious. 자, young as he i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형용사나 부사, 혹은 무관사명사, 즉, 관사 없는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as 주어 동사, 자, 이런 형태가 되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이런 양보의 의미를 갖는 부사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cautiou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cautious는 신중한, 조심성이 있는, 즉, careful하고 같은 뜻이죠. 명사형은 c a u t i o u s 쓰면 됩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Young as he is. 비록 그는 어리지만, he is very cautious. 그는 매우 신중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형식을 보면 형용사 young, 그 다음에 as, 주어 he, 그 다음에 동사 is. 자, 이런 형태니까 양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도우를 써서 바꿔보겠습니다. Though he is young, he is very cautious. 자, 이번에는 무관사, 명사, 그 다음에 as 주어동사 이런 형식이 나옵니다. Child as he was, he knew a great many things. 자, 해석을 해보죠. Child as he was. 비록 그는 어린아이였지만, he knew a great many things. a great는 many를 강조하는 말이니까, 그는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 정리하면, 비록 그는 어린아이였지만, 그는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 child를 보면 관사가 없죠. 그래서 무관사 명사, 즉 관사 없는 명사 그 다음에 as 주어 동사 이런 형식이 되면 양보의 뜻이 된다 그랬죠. 따라서 관사 없는 명사 child plus as it, plus 주어 he plus 동사 wa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child as he was는 비록 그는 어린 아이였지만 이런 양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양보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 도우를 써서 바꿔 보고 동그라미 3번으로 가죠. Though he was a child, he knew a great many things. We have to face the fact whether we like it or not. face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face는 타동사로 머머를 직시하다 혹은 머머에 맞서다 이런 뜻입니다. whether와 o r 의 밑줄 쳐 보세요. whether a or b 이런 형태가 되면 A이든 B이든 간에 이런 뜻이 되죠. Whether A or B는 대개 여기서처럼 Whether A or Not 이런 형태로 쓰여서 A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We have to face the fact. 우리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즉, 바로 보아야 한다. Whether we l i k e y it or not.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던 안하던 간에 정리하면 우리는 좋던 싫던 간에 그 사실을 바로 직시해야 한다. 이런 의미죠. 자, 지금까지 부사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부사절은 독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사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 특히 열심히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